얘네들 같이 섞어서 키워도 돼요? 네, 같이 굽히면 돼요. 네? 돼요. 같이 굽히면 돼요? 근데 얘요, 얘. 얘는 대형도 돼요. 얘랑 얘랑 커피는 같이 사와도 돼요. 얘네들하고는? 아니, 걔네들은 그렇지 않게 잘 잡아요. 얘네들은 육식성이잖아요? 육식성은 아닌데, 네. 어미하고는 괜찮은데, 새끼가 웬만큼 커도 안 잡아먹어요. 안 잡으면 되죠. 그러더라고. 고프만 갖다 놓고. 얘가 세 마리에? 그렇죠. 얘도 애기 잘 낳아요? 안 낳아. 수영원은 한 2년? 1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근데 1년 안에 거의 다 죽어요. 그냥 새끼는 안 된다. 코피는 애기를 낳자. 이거 6마리 죽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잡는 게 옐로우 코피가 3,000원? 다 3,000원. 다 3,000원. 요거 네 마리? 이거 두, 암컷 수컷? 두쌍. 네 마리? 네, 두쌍? 요거 또 두쌍? 암컷 수컷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수컷이다. 이거 두쌍, 이거 두쌍, 이거 두쌍? 이리 와! 꼬리가 긴 게. 그러면 두쌍 시키면 얼마야? 그거 아니야. 아, 비싸네. 네. 아니 두쌍씩은 안 되겠다. 그럼 한 쌍씩 드려요? 한 쌍씩은 어차피 새끼 안 날 것 같은데? 그죠? 새끼 나죠, 나게. 근데 색깔이 섞여서 나오잖아. 열 마리 드릴까요? 섞어서? 얼마야? 색깔이 섞여서 나오죠? 네. 아 얘네도 같이 따로 나눠도 돼요? 따로 아니 같이 놓도 나중에 자기네끼리 교배하다가 없으면 또 돼요. 아 그래요? 네.